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생활, 곧 이기는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12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을 신앙 생활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쫓아 생각을 따르는 신념적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보면 아마 나도 그런 사람이다, 나도 그렇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떠오르는 대로 신앙생활을 일으키면 되겠지라고는 신념은 본인이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했기에 그 신앙생활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데 본인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것은 책임지는 하나님이 아니요 내 속에서 나타나는 생각이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면 반드시 육신의 생각으로서 그 영혼은 사망의 결과를 맞이하지 않고는 아니 되는 아주 무서운 소치라는 사실을 잘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발무섬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계시록을 말씀하실 때 그 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에서 마지막 재림에서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를 1장서부터 22장까지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그 사정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사는가에 대해서 짐작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상당히 공허하게 허둥지둥 신앙생활을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진리는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오 또 진리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오 진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확실한 것을 알고 마지막 최후까지 확실하게 소유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진리가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구체적으로 진리로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지금 예수께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계시적 시대가 어느 시대쯤 살고 있느냐에 대해서 아마 전혀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될 일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뭐라고 기록했느냐? 반드시 될 일이다. 반드시 되되 속히 될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반드시 속히
말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될 일인데 일이 어느 때냐 속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시한 것이다. 그럼 지금 우리는 종말론적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될, 잘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이냐? 계시가 무엇이냐? 나는 모르는데요.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노라 하면서 지금 어디쯤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고 있으며 어느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 사람은 아마 상당히 흐트러진 방종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계시록의 전체를 전부 증거했는데 증거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랬는데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왜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가 복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지막 종말론적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느냐? 예, 안 읽어요. 왜 안 읽느냐? 안 읽어줘서 안 읽어요. 왜 안 읽어지느냐? 읽을 만한 관심사가 없어요. 읽어야 할 뚜렷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 읽을 만한 관심사와 뚜렷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아주 무관심하게 만드는 녀석이 누구냐? 누구냐?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고놈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은 관심사를 갖지 못하게 만든다. 철저한 관심사를 갖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읽어도 들어도 읽는 시간뿐 듣는 시간뿐 예 지나가면 오사 왜 그러냐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그래서 성경에도 길바닥에 떨어진 씨 새들이 와서 먹어 돌짝밭에 떨어진 씨 햇빛이 쨍쨍 내리쬐이니 뿌리가 바짝 말라 비틀어져 죽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재리에 의해서 그가 성장하지 못하고 거기서 이미 무너져 죽어 옥토에 떨어진 씨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 라고 했다면 어떻게 안 성경을 읽는 자가 성경을 행함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으며 안 듣는 자가 어떻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둘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마귀의 계계는 제일 먼저 영적 상황에 원천 봉쇄하는 것이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것이요. 못 듣게 하는 것이요. 들어도 읽어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랐습니다. 들쓸게 자랐습니다. 잎이 핍니다. 꽃이 많이 폈습니다. 근데 열매가 얻을 수 없다면 그 나무의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교회에서 내가 연조가 이래요. 직분이 이래요. 이래 봐도 교회에서 두루대면 이일 저일 다 했어요. 근데 그 속에 듣고 지키고 행하는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한
행함이 없다면 그에게서 무슨 화려한 잎도 보이고 화려한 꽃도 보이고 화려한 나무가 성장한 날들의 연조도 보이는데, 근데 그에게서 얻을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가 무슨 가치가 있느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 마귀 역사는 열심히 들어 괜찮아, 읽어도 괜찮아, 근데 지키기만 하지 마. 왜? 안 지키면 불순종이 되고 예수의 증거가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무익한 것이요. 그리고 그 증거가 내가 읽고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증거대로 살지 못하면 이미 복이 없으니, 복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 성경은 시작이 복이요. 예,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낼 때도 첫 번째 복되다 복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풍요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 끝에도 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복은 항구적인 복이요, 영원한 복이요, 영생의 복이요, 천국의 복이요, 주님이 피 흘려주던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생명의 복인데, 이런 복된 말씀이 영구적이고 항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과 천국의 복인데, 이 복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안 읽고 못 듣게 하고 지키지 않는다. 오늘 3일 예배죠. 바빠서 오늘 참 시간 늦어서, 어차피 늦은 거 뭐 3일 예배만 안 됐다고 무슨 일이 나겠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 그렇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말씀 못 듣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을 못 믿고, 예배 안 드리면 예배 드려야 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과 함께한 회중 쪽에서 분리되어 나간 것이니, 이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근데 불행한 줄 몰라. 왜? 불행한 줄 알면 예배 드리라고, 불행한 줄 알면 성경 읽으라고, 불행한 줄 알면 말씀을 악착같이 들으려고 했지, 불행한 줄 알면 듣고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겠고. 그래서 복이 있다. 누가?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했는데, 이 복은, 예, 떡을 먹는 복이 아니요, 입는 의상의 복이 아니요,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자택의 복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예, 어떤 큰 눈에 보이는 육신이 원하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은 이 복에 대해서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왜 거들떠보지 않느냐? 육신이 뭐 이 복을 얻으려면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하고,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얼마나 많이 들어야 되고, 얼마나 많이 들은 대로 시켜야 되는데, 이 힘들, 돈도 안 나오지, 수지도 안 맞지, 일도 없지, 뭐 꼭 일으킬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필요가 있겠느냐 하지는 않지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어찌하겠는가? 만약에 주님이 안에 오늘이라도 강림하셔서 재림하셔서 딱 나에게 오늘 뒤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묻는다면, 너 읽는 데 관심이 있었어? 글쎄, 관심 없었네. 듣는 데 관심이 있었어? 조금 예배 시간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지켰어? 그거는 지키지 못했는데요. 그러면 탈락. 복에서 탈락. 복에서 탈락. 얼마나 마지막 때 딱 탈락될 때 비참하고 참혹한 거를 가만히 보세요.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 지금도
이 세계 속에서 진미하신 말씀이 분초에 차질이 없도록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는데 그럼 나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나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나? 이 말씀을 읽어라. 아, 안 읽었구나. 들어라. 아, 많이 듣지 못했구나. 지켜라. 아, 못 지켰구나. 그러면 되게 복이 없지. 마지막에 복이 뭘까?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불못에 던지우더라 했으니 복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야 복인데 그것을 진짜로 복으로 아느냐고 복으로 알기는 복으로 알아. 근데 복으로 알기는 하는데 복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까닥까닥이 뭔가. 우리가 성경을 놓고 내 자신을 가만히 봐요. 아, 나는 무던히도 성경이 낯설구나. 몇 장 몇 절에 무엇이 있는가를 모르고 무슨 복음서에 무엇이 있는가를 모르고 어떤 서신서에 무엇이 있는가를 모르는 걸 보니까 내가 성경이 많이 낯설구나. 하나님 말씀과 낯설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 수 있겠어요? 함께 살 수 있겠는가? 응? 함께 살 수가 없지. 왜 함께 살 수가 없느냐? 하나님 말씀과 낯설은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겠나 생각 한 번 해보세요. 응? 아, 내가 성경을 놓고 가만히 나를 바라보니까 난 이런 성경줄이 있는 소리를 듣지는 들었지만 내가 이대로 지키지 못했구나. 왜? 못 지켰으니까. 아, 듣기는 들었지. 예, 바로 우리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간증할 때 막 간증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내가 경험한 주가 주신 경험을 다 간증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 받습니까? 왜? 자기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내가 지켜서 경험하는 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고 경험하는 자는 내가 원고 없이 계속 말할 수 있다 이 말이. 그런데 경험을 못했기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낯설어. 상당히 낯설어. 예, 이 말에 공감한다면 당신은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라. 영적 생활을 시작하라 그 말이요. 예, 같이 사는 남편도요. 아내가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서 어느 때는 전혀 모르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 그만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사는 아내가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도 어느 때는 전혀 모르는 아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 그만큼 익숙하지 못해도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은 말씀에 익숙해야 된다. 익숙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킨 하나님 말씀은 내가 외울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몸의 경험으로 갖췄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뭐라고 기록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돌비에 새겨진 것도 아니오.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졌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 말이요. 새겨졌다 이 말이요. 네, 내 마음에 세계적 경험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이 날 움직이게 돼 있고 그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내 속에 새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기억이라는 게 뭐예요? 경험했을 때 기억이 나타나는 거죠. 경험했을 때. 예, 가끔 제가 그냥 성경 속을 읽으면서 지명이 나오고 인물이 나오고 그럴 때는 맞죠. 내가 이 지명 이곳에 가서 성지순례를 할 때 이렇게 이 장소에서 이렇게 촬영도 이렇게 했어. 아주 몸이 아주 확연히 그 장소에 갔던 기억도 정확하게 나면서 아 철저한 기억이 납니다. 예.
이 이스라엘에 테러가 가끔 생기고 이제 팔레스타인과 분쟁이 생기고 그럴 때는 국경이 국경이 삼엄합니다. 예. 예. 벌써 비행기에서 딱 내려서 이스라엘에 들어가려고 할 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 오래 하느냐. 예. 보따리를 탁 불러서 전부 다 섬세하게 조사하고 또 다음에 돌아갈 때 비행기를 탈 때 뭐 자기가 쓰는 치약 하나까지도 전부 다 꺼내서 철저하게 조사 마치고 확실하다고 인정될 때 드디어 이제 패스를 시켜서 비행기를 타게 하는데 그렇게 철저할 수가 없다. 철저할 수가 없다. 왜 나는 이런 말을 지금 할까요? 나는 이스라엘이 비행기 타고 나가고 들어가면서 이런 사원 경계와 철저한 조사와 예.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요. 아니 전 세계 공항에서 이렇게 힘들게 나가고 들어가는 것은 너희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고 물으면 딱 한마디 선생님의 안전을 위해서 선생님의 안전을 위해서 뭐 할 말이 없어요. 어? 선생님이 안전하게 비행기 타고 가고 선생님이 안전하게 우리나라에서 왔다 가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 선생님을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니까 그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왜 지금 기억하고 있을까요? 뚜렷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뚜렷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글을 일기로 쓰지 않고 책을 안 읽어도 써놓고 읽지 않아도 내 몸에 다 새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성경은 이런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요. 이런 자가 지키는 자라 이 지키는 자. 그런데 이만큼 성경의 경험으로 익숙하냐고. 이만큼 성경에 대해서 경험으로 익숙하냐고 말이죠. 생각 한번 해봐라 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예 장로가 돼도 안수집사가 돼도 권사가 돼도 집사가 돼도 누가 돼도 성경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면 너는 안 지킨 사람이에요. 응? 너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누가 그렇게 만드냐?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누가 그렇게? 전 중동 지역에 안 가본 나라가 없잖아요. 다 가봤잖아요. 지금도 뭐 지금도 머릿속에 중동 지역에 다녔던 지역들이 많이 잊어버렸지만 많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지역이 딱 가면 아 내가 그때 왔던 것 바로 알고 있죠. 예, 바로 알고 있지. 여러분. 아, 나는 진짜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떠났구나. 너무 많이 모르고 있구나. 너무 많은 경험이 없구나. 너무 많이 지키지 못했구나.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고 있다면 당신은 복이 없는 사람이야. 성경의 복은 영생과 천국이요. 제레미야 때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복이라.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게 복이라. 복. 그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런 복이 없는 사람이 예, 교회는 왔어요. 근데 영적 생활은 안 해요. 신앙 생활은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읽는 일에 방해자와 싸워서 이겨서 읽어야 돼. 듣는 일에 방해자와 싸워서 계속 들어야 되고 지키는 일에 방해자와 싸워서 지켜야 되고 기어이 지키는 만큼 복을 얻어내야 된다 이 말이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지키는 만큼 갚아준다는 거예요. 응? 지키는 만큼 갚아준다 그 말이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놓고 가만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놓고 가만히 자신을 한번 아, 나
나는 성경에 대해서 정말로 뭘 알고 있나? 너무 많이 모르고 있구나. 너무 많이 모르고 있구나. 이걸 느낀다면 아 너무 많이 복이 없구나 내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씀하신 복이 내게는 진짜 없구나 할 때 깜짝 놀랄 일 아니오? 깜짝 놀랄 일. 응? 여러분 왜 도스 박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 아침 10시 오후 3시 예 저녁 7시 40분에 2시간씩 하나님 말씀을 송출하느냐. 예.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지금 반드시 속해 될 일이 이루어질 때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저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축복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사망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생명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심판으로 저 지옥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천국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가에 대하여 그런 이루어짐은 반드시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내게 좋게 이루어지겠지. 이방 종교들이 자기 생각을 하나의 신적 존재로 생각하면서 신념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밝히 계시를 우리에게 마지막 때 주셨으니 그 계시에 맞도록 살아가며 계시가 나를 통해 이루어져가고 있으며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계시를 바라보면서 내가 계시에 맞도록 신앙생활에 쫓아가고 있는가를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하면 아주 허망한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아주 잘 알아야 된다. 나는 우리 연세가족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못지않도록 신앙생활 잘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그렇게 집에서 그저 노스박스가 24시간 틀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교회에 신령한 영적인 행사가 진행되고 항상 신령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가득하게 하루 종일 테레비를 틀면 테레비가 나누듯이 프로그램이 거기서 제한 없이 계속 우리의 영적 병화를 위해서 전개되는데 신앙생활을 잘못을 해 잘못을 누가 있겠어요. 예. 그러나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멸치가 바닷속에서 목말라 죽었다면 아무도 굳이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이 풍부해도 입을 딱 다물고있으면 목말라 죽지 별일이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병을 마개를 콜콜로 딱 닫아서 깔끔하게 닫아서 물 한 방울 안 되게 바다에 딱 던지면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물 속에서도 그런 마개를 열어야 물이 들어가듯이 들으려고 해야 내게 들려오고 지키려고 해야 행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딱한 사정인가를. 우리가 신앙생활에 철들어라 하는 말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왜 주어지고 들려지고 읽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가 그걸 아는 게 철들어. 아직 철들지 못했다면 안 들어, 안 읽어, 안 지켜. 얼마나 딱한 사정인가를 잘 봐라 그 말이오. 얼마나 안타까운 사정인가를 잘 봐라 그 말이오. 근데 본인은 내가 딱한 사람이구나, 난 참 안타까운 사람이구나 이 자체를 모른다. 그런 게 여러분은 성경을 아니 성경에 그런 말도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 복이 없는 사람이지. 아 성경이 그렇게라고 했어? 처음 듣는 소리네? 그럼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모르니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로 망할 수밖에 없으니 얼마나 복이 없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이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무엇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지켜야지
기도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령이 충만해야지, 전도만 살아야지, 충성함만 살아야지, 감사함에 살아야지, 예배함에 살아야지, 영적으로 살아야지, 그것밖에 없어. 그리놓고는 그렇게 위대하고 영원하고 참된 진리의 영생과 생명의 생명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이것만 이런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각오와 결심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썩을 육신에 매여 사는 것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무너져 어디서 떨어졌는가 말이에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여러분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10년쯤 짓다가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잊어버렸어. 힘이 해고 뭐 10년 동안 지어도 뭐 비울 기미는 없고 뭐 이게 이루어지겠나 회의가 와. 한 20년 지나 에이 못하겠다. 20년은 것도 엄청나게 했고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냐. 그러나 그 방주는 완공이 되지 않아서 홍수가 나면 사람이 살 수가 없도. 지키란 말은 어떤 죄악과 저주와 멸망과 파멸의 홍수가 와도 까딱없이 쪼개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신앙, 무너지지 않는 신앙, 이것이 날 살리는 방주라 이 말이야. 방주.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는 주님의 목소리가 탕탕 노아에게 들려올 때 그 목소리가 100년을 노아가 방주를 지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며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고. 왜?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다 가지고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머니 영적으로 사주는 양식을 다 가지고 오시고 신령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셔서 내게 공급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기란 육신이 유익이 없어. 힘들어. 어려워.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수 없는 주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살리라. 기도하면 살리라. 예배하면 살리라. 충성하면 살리라. 전도하면 살리라. 주님 사랑하면 살리라. 감사하면 살리라. 열심히 각오와 결심을 해도 왜 그렇게 감사하게 요사바사하게 그게 몇 조금 못 가서 무너질까? 예, 들을 때는 사실 같은데 밖에 나가 환경에 딱 부딪히니까 지금 환경에 부딪히는 현실과 상황과 지금 이 현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지금 봉착된 아주 소중한 것이지 뭐 듣고 내가 영적으로 살리라고 작정했던 것들은 뭐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없어졌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마귀는 도둑질하고 지지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리라. 작정된 모든 각오와 결심을 어느 순간에 예 쓰레기장에 쓰레기더미가 하나도 없듯이 싹 다 창고 안에 보아가 빠져나가서 싹 빠져나오고 속에는 쓰레기더미만 가득하도록 죄악만 쌓이도록 만드는 그 모습. 예, 들어서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 예배드리는 우리 연세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해주는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가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왜 오직 거기만 올인할까? 왜 거기만 올인해야 되나? 예,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 돼 목숨보다 큰 것이오. 사명을 완수하지 않냐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어디 갈 것이냐? 피로값 주고 산 영혼들을 이 못난 윤석진 목사에게 맡기고 내 안에 오소서 그들의 영혼을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주셔서 마음껏 그들을 살려야 할 모든 자원이 내게 다 주셔서 나를 통해 그들도 관리를 하는데 내가 못하겠소 한다면 내게 주신 모든 성도 영혼 관리에 대한 기업도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성도들은 나의 담임 목사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예,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문자를 쓰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예, 성경 구절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요새는 계속 말세에 관한 설교 그런 성경 구절이 계속 떠올라서 계속 그걸 쓰거든요. 저는 모두를 할 줄 몰라서 다 쓰려고 했는데 어떤 때는 쓰고 나면 20분도 걸리고 25분도 걸리고 어떤 때는 15분도 걸리고 그렇게 걸려요. 꽤알같이 막 쓰거든요. 왜 그럴까?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말죠. 내가 놓치는 순간 그 영혼에 만약에 최후가 올 때 그 영혼의 최후가 어떻게 비참한 사람이 되겠느냐고 말할 때 절대 안 되지. 안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얼마나 절대적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가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신앙생활은 내 영혼에 대한 관심사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관심사를 다 수용하는 그것인데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과 아들의 목숨과 성령의 역사와 그가 주신 계명들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하고 사모하며 그렇게 살려고 하는가? 별로 관심 없지. 무관심 없지. 예.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그 말이죠.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야, 윤석전 너 평생 살아오면서 참 많이 변덕들었어. 너 많이 변덕스러웠어. 정말로 변덕스러웠어. 예. 제가요? 주님, 저는요. 설교하다 강단에서 죽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죽을 뻔했잖아요. 진짜 정말로 내가 죽을 지경에 처했다. 근데 설교 시간이 임박해 왔어요. 예, 속에서는요. 걸어나가겠니? 너 강대성에 서기나 하겠니? 왜 그렇게 속에서 자꾸 뱉어올까? 몸이 따라주라니까 정신이 따라주질 않아. 몸이 안 따라주니까 정신이 따라주질 않아. 그리고 내 속에도 밀어붙이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 너 강대상에서 설교하다 죽기로 작정했잖아. 응? 그럼 나가서 지금이 죽을 수 있는 기회인데 놓치면 안 되지. 예, 그 소리가 들고 나오는데 그가 무슨 소리냐? 주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의 말씀을 공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밑에 성도들은 그런지 아무도 모른다. 응? 아무도 몰라. 차, 주님이 하셨다. 응? 나가면 또 눈물을 팍 폭소하며 나갈 때가 많지. 응? 예. 들을 때는 이렇게 겁안 죽게 생겨 두고 나갈 때는 그래도 들을 때보다는 낫네. 예. 다음 설교가 또 있습니다. 예. 다음 설교. 이 기도요, 주님. 다음 설교 또 있어요. 내일 설교 또 있어요. 집회 갈 때 같은데 또 있어요. 그런데도 속에서 야 정말로 힘들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나는 기쁨과 감사로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겠다고 숨은 다짐으로 하는데도 육신이 힘들고 어렵고 진짜 죽을 지경에 처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속에서 힘들지 않냐 어렵다 진짜 할 수 있겠냐 응? 그래도 해야지 이렇게 싸움질이 벌어지느냐 응? 여러분 이 싸움에서 졌으면 저는 목회 실패자가 되었어요. 이 싸움에서 항상 이기는 누가 이기겠느냐 주님이 이기시게 했다 이 말이야. 성령이 이기시게 했다 이 말이야. 말씀이 이기시게 했다 이 말이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이 이기겠다 이 말이오. 나를 피 흘려 죽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기겠다 이 말이오. 이기겠다. 응? 근데 내 속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삼위 응? 하나님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고 있느냐 그 말이오. 응?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고 있느냐 응?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말이오.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보세요. 아,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이 늦었다고 봅시다. 아, 난 말이야 오늘 참 예배 시간 이래서 늦었네. 아, 다음부터는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된다. 이래서 늦었네. 다음부터 늦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은 다음부터 고칠 수 있는 희망이 있는다면 아, 뭐 늦을 수도 있지 뭐. 이런 사람은 늦은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늦은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럴 수 있다고 변호를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그럴 때마다 한번 가만히 자신을 살펴보세요. 네가 아구냐 적구냐. 네가 아구냐 적구냐. 하나님에 대한 아구냐 적구냐. 네 영혼에 대해서 아구냐 적구냐. 네 영적 생활에 아구냐 적구냐. 물어보시라 이 말이야. 예, 우리가 뭐 잘못 돕니다. 구역 예배도, 기관 예배도, 새벽 기도도, 3일 예배도, 금요일에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도 아마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못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지. 뭔 그걸 가지고 못 올 수도 있게 만드는 게 누구냐. 못 드릴 수 있게 만드는 놈이 누구냐? 그게 안 보여, 지금. 그래서 있게 만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된 타락을 변명하고 변호하기에 아주 바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치사한가를 보세요. 영적으로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한번 바라봐라고 말이오. 응?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실제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킨 것만 변명입니다. 우리는 절대 타락을 변명하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타락이 변명이 될 수 있다면 심판대 앞에서 지옥 갈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타락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 왜 그러느냐? 어떻게 여러분 지옥 가려고 타락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자기 자신의 영혼을 지옥 보내려고 스스로 타락하겠습니까? 아니지. 마귀 역사가 이만큼 강조하게 나를 속이는데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당신도 나 같으면 그럴 것이라고.
자기 잘못에 대한 변호가 바쁘고 자기 타락의 변호가 그렇게 바쁘고 변명이 바쁘니 얼마나 딱한 사람이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요. 회개하라는 말은 변명하지 말라 그 말이요. 타락을 합리화시키지 말라 그 말이요. 죄를 네가 스스로 덮지 말라 그 말이요. 그 기분에도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거룩하자 그 말이요. 근데 자기 타락을 변호하기에 바빠. 이런 사람들과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려고 하는데 자기 죄악을 변명하고 내놓지 않으니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그 앞에 무슨 능력이 있으며 무슨 힘이 있으며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죄를 짓고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자기 죄악을 변호하기에 바쁜데 누가 이렇게 변명하고 자기 잘못된 죄악을 변호하기에 바쁘게 만들고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재선하기 위해서 어떻든 간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들기 위해서 끝까지 죄를 토돌하지 않게 만든다고 말이고 이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예, 지금 시대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요. 그러니 저 사람도 죄가 아니고 나도 죄가 아니요 했는데 내가 은행이 싫다가 그것이 죄였다면 짐 앞에 가서 밝히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때 그게 죄였나 그때는 기회가 없어. 왜 그런 변명을 하게 되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를 몰라. 말씀 자체를 몰라. 하나님 말씀은 지키라고 준 것이지 우리가 그냥 손에 성경 들고 다니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 말이야. 얼마나 착각이면 어떻든 자기 잘못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고 아주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을 어떻든 간에 우리 스스로 입술을 통해서 사람 앞에서 없이 몰려고 몸부림을 치고 부당한 노력을 합니다. 아주 안쓰럽습니다. 참 어쩌다 저렇게 자기 잘못된 죄를 덮으기에 바쁘고 변명에 바쁘고 죄를 안 내놓으려고 저렇게 끌어안고 죄로 망하려고 작정하고 있고 저렇게 죄로 망하려고 부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깝지 않냐 이 말이고. 응? 사랑은 연세가족이요. 어쩌다 이렇게 어느새 죄의 변호자가 되고 마귀 역사의 변호자가 되고 마귀 역사와 죄를 끌어안고 죄가 아니라고 마귀 역사가 아니라고 응? 사람은 그럴 수밖에 그럴 수 있다고 너도 그럴 것이라고 이 정도는 뭐 그럴 그냥 할 수 있다고 얼마나 정말로 여러분이 감싸고 덮어주느냐 그 말이오. 응? 그것이 자기를 감싸고 자기를 덮어주는 줄 알지만 아니야. 마귀 역사와 죄를 감싸고 덮어주는 이미 죽음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오. 심판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오. 사망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오. 마귀 사단 미혹하는 영역에서 끌려갈 것이 타는 불못이라고 했더니 한번 잘 판단해 봐라 그 말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사람들은 자기 잘못이 있으면 솔직하게 내놓고 예 잘못과 나를 갈라놓으려고 하지 않아. 어떻든 안 내놓고 끝까지 자기와 잘못을 가지고 있으려고 들어. 죄와 자기가 함께 있으려고 붙인다 이 말이오. 아니 죄가 자기에게 주는 것이 뭐요? 병들게 하지 주어지지 죽이지 멸망시키지 그것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죄를 감싸고 그냥 끝까지 가지고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뭔가. 네. 이것은 마귀 역사인지를 모르는 감쪽같이 속고 있는 일이야.
감쪽같이 속고 있는 자. 응? 사랑 연세 가지요. 정말로 속지 말자. 응? 속지 말자. 절대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응? 왜? 속으면 내 영혼의 때 그 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응?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마귀는 이런 녀석이요. 응? 성경 안 읽죠? 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싫어서 집에서 노스박스를 통해서 계속 들려지기 위해서 어떻든 한 말씀이라도 들어야 된다. 왜? 들어야 지키지. 응? 들어야 알지. 알아야 지키지. 알아야 지키지. 근데 듣지 않으려고요. 예. 그리고 켜놓만 놓고 건성으로 딴 일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결국은 누가 그짓 들었냐. 응? 근데 자기는 스스로 그만큼 하나님 말씀과 분리되어서 내가 딴 생각하고 딴 짓하고 있는가를 전혀 모른다라고 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응? 얼마나 딱한 사람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응? 이 성경은 죄가 백일화에 드러나고 죄가 드러난 만큼 마귀의 궤계가 드러나고 마귀의 궤계가 드러난 만큼 우리는 이 원수와 함께 살 수 없다 하고 분리되는 것이 회개요. 분리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분리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요. 분리되는 것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지라 이 말입니다. 의지. 그런데 이런 마귀의 궤계를 합니다.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이런 영적인 아주 설교를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응? 왜? 경험해보지 못한 자는 못한다 이 말이오. 응? 알지 못한 자는 못한다 이 말이오. 성경을 지켜보지 못한 자는 못한다 이 말이오. 지켜서 복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복을 뺏어가려는 원수 마귀와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야 되는데 응? 이겨야 그 복을 들고 천국까지 간다 이 말이오. 근데 있는 복도 빼앗겨 놓고서 정당화시키 합리화시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예. 기도해야 응답받는 거 알죠? 너 왜 기도하냐? 오늘 이런 일이 생겨서 할 수 없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어쩔 수 없죠. 뜨거웠어. 아이쿠.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한다고 작정했는데 해야 되는데 내가 또 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못 지켰으니 죄입니다. 죄 용서가 없어서 해야 되는데 이러고 저러고 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응? 어떻게 웠어?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에 대해서 못 산 것을 변호하고 나서고 두드리고 나서고 응? 죄의 편에 서고 예 불순종의 편에 서니 이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도대체 이렇게 대담한 사람이요? 담대한 사람이냐? 왜? 영적 세계 자체를 모르니까 누가 그런지를 전혀 모르니까 어쩔 수 있겠느냐 그 말이요. 응?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을 때도요. 잘해야지. 잘해야 그 말이고 정말로 금년 1년 동안 죽도록 충성하자. 몇 조건가요? 나중에 가서 직분과 감사가 아니라 직분에 얽매여서
질질질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예, 그 사람이 맡은 수많은 영혼들은 폐기가 팍 떨어지고 영적인 기력이 없어지고 예, 어느 순간에 다 세속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그냥 하루아침에 쭉 무너지는 걸 치다 보면 예, 그러면서도 왜 그래? 아니 나는 말이오 구역 식구들이 다 신앙생활 잘 묻어난 사람만 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할 만큼 입에서 나오게 만드는 데가 누구냐? 그렇게 맨들어야 그 식구들을 타락시켜 마귀가 끌고 갈 곳이 있지 않냐 그 말이오. 그렇게 만들어야. 그러나 마귀 역사를 멸하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수많은 사람을 결박시켜 무릎 꿇려 회개시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는 마귀 권세보다 영원히 큰데도 하나님의 권세는 내던지고 마귀가 준 생각 힘들다 어렵다 저 사람들은 정말로 말도 안 듣는다 아무리 말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차라리 포기하고 말아버렸다 바깥 탓, 사람 탓, 예, 말 안 듣는 사람 탓, 원래 자주 내가 같이 있기 힘든 사람들만 나에게 줘서 그렇다 탓.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성령의 권능은 그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하고도 남는데 왜 그 사람은 기도해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게 덜렁 직분 가지고 앉아서 직분 감당하지 못해 그냥 주저앉아서 무너지고 있는가?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짐되게 만들어. 아, 저 사람은 내 말 듣지 않을 거야. 내 말은 안 들어. 그러나 성령의 소리는 듣는다 이 말이오. 그러나 저 사람이 내 뜻대로 안 해. 성령의 뜻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오. 그래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권능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증인 돼! 내 증인 돼! 이렇게 말했건만 이렇게 말했건만 왜 하나님이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받고 오라는데 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직분을 감당하려고 드는가? 응? 여러분 직분에 방해자한다 보다 얼마나 큰 마귀 역사냐 이 말이오. 얼마나 큰 귀신 역사냐 이 말이오. 능히 해볼 수 없는 것이거늘 감히 내가 내 스스로 아니요 내 스스로는 육신의 생각과 소욕과 정욕과 요구에 의해서 나 하나 영적 생활도 절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반드시 기도와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오늘 3일 예배 드리면서 참 얼마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참 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한데 간절한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3일 예배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예, 자세도 불편스럽고 마음은 당도한다 있고 빨리 끝나 속에는 시간 마침을 재촉하고 있고 누가 그러느냐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울리면 안 되니까 끝없이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끝없이 차단하는 요놈에 대해서 밝히 알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무관심의 꼬라지를 회개로 내던지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겨 내 영혼의 때 영광을 보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날 어여시 서기를 바란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이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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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연세 가족은 모두가 다 이겨서 천국 가야 합니다. 멸류관 얻어야 합니다. 영혼의 때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무릎 딱 꿇고 두 손 번쩍 들고 어린 아들도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간절히 비옵나니 오늘 말씀 들어보니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말씀도 어김없이 다 내 죄뿐이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참으로 신령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죄를 변호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내 잘못을 두드러놓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마귀 역사에 속죄할게 도와주시옵소서. 깊이고 나는 얘기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피 흘려 구원하신 주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내게 그 생명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초대교회 같이 신앙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살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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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너 왜 말씀을 안 듣니? 너 왜 말씀을 안 듣니? 너 왜 말씀대로 살지 않니?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이 마귀에게 속아서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끊임없이 주님 속고 살았습니다. 내가 어느 생각 마귀 역사를 변호하고 마귀의 변호자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지켜서 내 영혼이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지인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환경을 탓하고 오히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자 주님 착각하고 모양게 살게 만드는 이 마귀 역사에게 도쳤습니다. 주님 저출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깨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될 때인데 아무리 이야기도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이야기도 말씀을 듣지 않고 아무리 이야기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의 불신함 나의 불순종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 가운데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목소리에 따라 움직여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목소리가 들려게 오늘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 박조를 지을 때 심없이 주의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귓가에 주님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지게 도와주소서. 신앙생활 철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오늘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마귀에게 속지 말자 이 말입니다. 기도해서 속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소서. 내 영혼에 얼마나 내가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나의 영적 생활 신앙생활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셔서 사람을 변명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합리화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럴 수밖에 없다고 주님 경계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죄의 변호자 마귀 역사의 변호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대변하시고 끊임없이 증거하는데 우리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해야지 외면 역사를 대변해요. 회개해야지 왜 죄를 대변해요. 회개해서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해서 복이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 복받는 자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읽는 일을 방해하는 자를 이겨서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듣는 일을 방해하는 자를 이겨 말씀을 듣게 주님 도와주시고 지키는 일을 방해하는 자를 이겨서 지켜서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연세 가족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연세 가족들이 이 시대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주님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영적 전쟁에 내가 돌입해서 이겨야 하는 승리가 되는 영광의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는 생활, 이 영적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쉼없이 이렇게 듣고 있지만 내가 아무리 듣지만 듣고 해가지 않는다면 주님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책임질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허공진들하는 신앙생활 이제 청산하자 이 말입니다. 한방진방하는 신앙생활 청산하자 이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옥토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적 생활하게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이 마음의 괴기를 완전 봉쇄하고 주님 참을 이기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해서 신앙의 뜻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연결은 오래됐지만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주님 믿기는 하지만 지키지 못하게 하는 마음 역사, 주님 듣기는 하지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마음 역사, 여기에게 주님 동작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 시작의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항구적이고 영구적이고 영생의 복, 생명의 복,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애절하게 말씀 붙들고 애절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불행한 줄 몰라서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비참한 신세를 면할 길이 없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애절하게 기도하고 회개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연세 가족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만큼 그렇게 진실하게 애절하게 우리 주님의 뜻대로 영적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익숙한 자들에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의 목소리에 익숙한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네 안에 가진 경험을 가지고 잊어버릴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절대 진리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경험으로 익숙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주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기 위해 오늘도 주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애절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으니 우리 주님의 도움으로 살기 위해 애절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기도해야 주님의 요구대로 살 수 있고, 기도해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기도해야 순종할 수 있고, 기도해야 회개할 수 있으니 오늘도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기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따라 내 영혼이 영원히 사는 그 길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내 영혼을 위해 쉼없이 투자해 영혼의 때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영혼이 영원히 사는 그날까지 내 영혼을 보장하고 내 영혼을 책임지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연세가족, 우리의 예수가족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난 오늘도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해가기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에 이제 주님 얘기하고 오늘 말씀대로 살기에 결단합니다. 주님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회개하여 살 수 있는 생명을 예수의 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 살기에, 내 영혼 영원히 살기에 주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 없고 주님의 목소리를 포기할 수 없고 진리의 목소리를 포기할 수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내 영혼 영원히 사는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마지막 주님 비 없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연세가족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주님 설 것입니다. 그때 어찌하겠습니까? 지금 회개하자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 회개하지 않으면 기회 없어요. 회개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회개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요구대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듣지는 열심히 들었어도 밖에 나가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길바닥에 뜯은 식처럼 다 아버지 새가 와서 먹어버리듯 어디가 안 없어지고 내게도 열매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킨 작품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되어지는 일이 지금 어떻게 되어지는가 상황을 판단해가면서 정신 바짝 차려서 영적으로 깊이 깊이 육의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세계, 영적인 세계, 말씀의 세계, 성령의 세계, 주님이 움직이 나가는 신령한 세계, 그 세계에서 주와 함께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와 함께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따라가야 주와 함께 갑니다.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피에 감사해야 주와 함께 갑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은사와 인격으로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야 성령과 함께 갑니다. 그 세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 세계에서 재림하시는 주를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그 세계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세계 밖에는 마귀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육신들이 둘교신의 생각에 둘교는 곳입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세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미 명령하노니 마귀 사단 귀신 질병 저주 온갖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 모든 원수야 너는 성경을 못 읽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지키지 못하게 하여 내게 복이 또다음 마지막 최후의 날의 영광의 영생의 복이 내게서 끝없이 너는 삼시되고 몸부림치는 원수 같은 우는 사자 같은 놈이나 너를 발견하고 너를 아노니 너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말했어. 떠나가라. 육체의 질병으로 육체의 고통으로 육체의 목숨을 삼키는 질병아 너도 떠나가라. 너도 떠나가라. 나세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적 생활 이기는 생활을 방해하는 마귀사단 귀신아 질병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하나님 말씀 듣는 예수 가족들이 한 사람도 악한 영에게 져서 간교한 마귀에게 져서 마귀의 두둔자 변호자 어떻든 죄를 감추고 감싸고 끌고 심판대 앞에까지 가서 멸망시려나 큰 영에게 절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는 말씀을 듣고 지켜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을 쓰셨습니다. 육체는 연약하나 주께서 쓰셨습니다.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주만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우리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예수 가족과 노고스 박사 예배하는 세 가족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받는 복으로 다 주의 날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주님 오시면 들림받게 하시고 신령한 때를 빨리 준비케 하옵소서.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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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또 말씀 주신 우리 하나님께 성령님께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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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